대부분 무릎 수술을 하신 분들이 무릎 보조기를 착용하시고 나시면 무릎이 다 안 펴지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수건을 뒤꿈치에 옮겨놓고 무릎이 이렇게 살짝 구부러진 상태라고 하시면 이 무릎을 살짝 아래 뒤로 빼준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고 10초 유지 힘 빼시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가 무릎이 뒤 아래쪽으로 빠진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만약에 통증이 너무 동반되게 무리되게 이렇게 빼신다면은 운동을 하기가 더 힘들어져요. 그래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살짝 힘을 줬다가 힘이 빠지시면 툭 올라오고 다시 힘 주고 힘이 빠지시면 툭 올라올 수 있게 요 정도 난이도, 요 정도 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.